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좀 시시콜콜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돈을 전달해 주는 과정을 법정에서 아주 리얼하게 재현했네요. 유동규 씨가 리얼하게 법정에서 김용에게 돈다발을 안기는 그 광경을 작심하고 이런 밝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생생해 가지고 상자에 2억 원을 넣고 쇼핑백으로 밀봉해 가지고 김용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서 검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검찰이 직접 뭐 2억 돈을 여러분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당시 현금 상자를 넣었던 흰색 쇼핑백을 준비하고 시연에 나섰다. 당시 현금 1억 원을 넣으면 꽉 차는 크기의 종이 상자와 실제 현금 2억 원을 마련해서 유동규 씨와 함께 검찰이 시연했다. 법정에서 다 시연하는 겁니다. 자기의 진술이 법정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유동규 씨는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업자죠. 남 씨 측근인 이몽주 씨를 통해서 5억 원을 전달받았고 이 돈 가운데 3억 원을 김용 씨의 수원 간교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전달했고 또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4월에서 8월에 유동규 씨가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뭐 1억 얼마 정도는 유동규 씨가 그냥 개인적으로 착복한 배달 사고가 난 거죠. 유동규 씨는 준비한 종이 상자 3개 가운데 2개를 쇼핑백 아래 부분에 세로로 세우고 나머지 1개는 그 위에 가로로 덮었다. 아주 구체적이죠. 예.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쇼핑백 손잡이 부분을 테이프로 3차례 밀봉했다. 했다면서 그대로 테이프로 감았다. 이후 크기가 더 큰 초록색 쇼핑백에 기존 쇼핑백을 담고 한 손으로 들고 가 김 씨에게 전달했다. 전달한 방법도 아주 리얼합니다. 경기도청 인근에서 2억 원을 전달할 때 김용 씨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어줬다. 종이 상자 2개가 든 쇼핑백을 자신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어 보이게 됐다. 재판부가 당시 김용 피고인이 외투를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자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유동규는 곁에 앉아있던 정민용 변호사의 코트를 빌려 입고 다시 시연에 나섰다. 유동규 씨의 모습은 법정에서 이를 지켜본 방청객 일부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재판부는 쇼핑백을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해 보면서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시연은 재판부가 2억 원을 김용 씨에게 건넸다는 유동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여 해서 실제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직권으로 결정한 거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도 김용 씨는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법정에서 당대하게 이 유동규 씨가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다 까발기는 거고 나는 내가 지은 죄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뭐 그다음에 겁난 게 없지 않습니까? 겁난 게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방청객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솔직 담백하게 현금 2억 원을 그냥 김용의 개드랑이의 이름들 끼워줄 그런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다 시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억 원, 3억 원, 2억 원 총 6억 원을 김용 씨가 받았고 그 다음에 총액 여러분들 한 8억 얼마죠. 그 가운데 일부 한 1억 얼마 정도는 이제 유동규 씨가 사용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 뭐 배달 사고 하는 것 좀 먹은 거죠 뭐. 어차피 뭐 이놈이 먹나 저놈이 먹나 다 먹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너무나 리얼하게 이런 재현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육성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놈이 먹었는지 뭐 벌써 다 감이 잡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